이번 주말에 비가 오고 나면 급 추워진대요. 급 추워지면 이 산중은 진짜 막 찰나에 막 엄청나게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머위뿌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약에 약수라고 좀 맡기고 나서 이걸 제가 좀 끓여 먹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얼어버리면 약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오늘 아침에 이거를 캤답니다. 완전 요번에는 머위 뿌리 차를 만들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캔 것 같아요. 2시간. 이 다라이에 이거랑 저 소코리도 하나 더 있어요. 엄청나게 캤어요. 엄청나게. 아이고 이 독하다. 그래서 아이고 땀이 저 찔찔 나는데 이걸 씻어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가 밭인데요. 밭에서 일을 해야 이 흙이 흘러들어가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무실되지 않는다고 흙이. 흙이 재산이거든요. 농부한테는. 저는 흙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흙이 땅에서 다시 밖으로 들어가라고 밭에서 호수를 하나 대가지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웬만하게 흙으로 따듬니 일은 그전에는 뭐 무조건 계곡에서 했는데 지금 밭에서 해가지고요. 밭으로 그냥 이 흙을 흘려보낸답니다. 모이가요. 뿌리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또 목이 갑자기 추워지면 오늘은 8시까지도 해가 뜨지 않더라고요. 해가 뜨지 않는다기보다는 해가 숨었었어요. 구름에. 그래서 아니 제가 어제 그 우리 보살님이랑 먹방을 올렸었는데 제가 잘못 만져가지고 그거를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아직은 제가 사용할 줄은 몰라요. 날생으로 그래서 편집도 할 줄 모르고 날생으로 그냥 올리잖아요. 그게 뭐 싫은 사람은 뭐 정미롭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렇답니다. 내 사는 것 자체가 날생인데 뭐를 감추고 뭐 더하고 할 게 뭐 없잖아요. 애초에 없는 것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추워지면 이 계곡물 끌어올리는 호수도 얼어서 진짜 제가 겨울에는 빨래 같은 거 다 남의 집에 동냥하러 다닐지도 몰라요.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작년에도 물이 안 나왔었어요. 작년에 물 설치하고 작년에 바로 얼었죠? 한 달 만인가? 그래서 해동이 되고 한참 만에 겨우 풀렸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또 얼을 수 있으니까 얼기 전에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요 이렇게 또 날아 먹으면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얻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야들은요 땀으로 번식하니까 이거는 머위는요 그 칡만큼 번식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먹방 방송을 잘못해서 삭제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또 누가 우리 집에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님을 봐야 뽕을 따잖아요. 뽕을 딸 수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또 이렇게 놀이를 해야죠.
여기서 뭐 은행도 여기서 하고요. 밭에서. 예, 머이 뿌리를 두달 아이에 두달 아이. 근데 두달 아이 해도요, 막상 이거를 치고 뭐또뭐 이렇게 막 다듬을 거 다듬어 내고 하면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요렇게 갖고 이제 적당히 말려놨다가 꼬독꼬독 해줬을 때 이제 그 뭐야 그 술을 좀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찌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아홉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사람 죽을 일이에요. 힘들어요. 웬만한 일에 뭐 제가 그 계산도 못 하겠어요. 저. 아 이거 한 번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혼자서 막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요번에는 뭐 제대로 한번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해봐야죠. 더워요. 엄청 더워요. 흙을 여기 밭에다가 다 떠내려가게 해놓고,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간식까지 갔어. 간식. 제가 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귤. 아이고, 더워요. 너무 더워. 날씨는 영하 1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집에 물이 얼었더라고. 응? 계곡물이라서 자연스럽게 아 다네. 세상에 정답이 있나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 모범 정답이라는 것은 인생이 없어. 인생에 처음에 내보낼 때 너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오너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처음에 우리가 다시 윤회하면서 나왔을 때는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살고 오너라. 그 평범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한번 사는 것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처참 괴짜다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응? 괴짜가 잘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틀 안에서 가다 놓고 넌 이렇게 살아라.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동단에서 나를 붙잡으러 가면은 저는 숨을 좀 딱 반납할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게 정답인데? 어떻게 가는 게 정답이에요? 아휴, 이제 그거 먹으면 추기가 와요. 추워지면 모자도 쓰고 하려고 다 준비는 해놨어요. 그전엔 장갑도 안 꼈는데 장갑은 좀 껴야겠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상태가 심각해요. 손이.
작년에 여기서 혼자서 김장을 했는데 200 포기했어요.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저리 씻어서 절일 때 누구 한 분 오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겠더라고 이제는. 그래갖고 뭐 나눠주고 뭐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쉬지도 않았어요. 내가 할 만큼 하고 또 이제 쌈 배추로 먹고 쌈으로 또 배추도 먹고 또 딱 납작할 때 그렇게 해야지 뭐 죽으라고 뭐 일만 하다가 뭐 몸뚱아리 뭐 그렇게 막힐 필요 없지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노수님이 그러셨어요. 응? 야채는 세 번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 세 번만. 그럼 거의 뭐 이제 이물질이 제거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거는 뿌리라 아주 깊게 파져 있는 뿌리라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최소 다섯 번 예상합니다. 다섯 번. 다섯 번. 엄청나요, 양이. 기도하는 것도 공부고, 일하는 것도 공부고, 잠자는 것도 공부고, 밥 먹는 것도 공부고, 공부 아닌 게 뭐가 있나? 공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아이고, 공부 아닌 것이 뭐냐고 나한테 한 번만 반문해 줄 사람 있으면 인정할게요. 아이고. 여기서 이거 계곡에서 내가 이거를 했다면 이게 다 계곡으로 떠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흙이. 용서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 밭에다가. 얼마나 흙이 소중한 건데. 생명의 신비로움. 이놈들이 뿌리들이 자기들이 뻗쳐가지고 말이야. 제가 그래 뭐 처음에 뭐 몇 년은 돌아가는 위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돌아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꾸 한 해 살다 보니까. 아, 이것도 하면 좋겠구나. 이걸 하면 약이 되겠구나. 자꾸 그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약인 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힘이 든다 해도. 좀 힘이 들어도. 누군가에게 이것이 이익이 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찌고 마시고 할 때는 좀 다듬어야 해요. 저기 우리 꽃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좀 다듬어서 해야지 이제 마르기도 잘하고 깨끗하고. 그래 손이 많이 가요. 무엇이든지 약이 되려고 하려면 많은 정성과 손이 많이 간답니다. 이번 가정에서 직장 있는 사람들은 불가한 일이고요. 저처럼 산중에서 이렇게 자연하고 노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들은 세월을 그냥 수행삼아 일을 수행삼아 하는 사람들 그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두 번 씻고 오늘은 이거 씻고 꼬독꼬독 말르면서 방에 불 떼야 되니까 말르면 그 손질하면서 오늘 하루 그냥 이 먹고 이 손질하고 있는 이놈이 누군고 하면서 그래야 지내야겠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추워도 움직이면요 열이 나요.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땅과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움직이는 게 바람이죠. 그 중에 하나만 못 쓰게 되면 열이 없다든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다든지 풍이 없는 거죠. 몸이 빼짝 마른다든지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침, 오줌 뭐 눈물, 콧물 뭐 다 되죠. 그게 마른다든지 그러면 뭐냐 이제 몸이 갈 데가 다 돼간다 그 증거예요. 뭐 영원히 이 몸이 남아있나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고 뭐 애달퍼 할 것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때가 되면 가고 또 살아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싫어 죽을 만큼 하기 싫은데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좀 불행한 거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강제로 남이 시키는 대로 뭐다 수용소에 갇혀서 일하듯이 뭐 그렇게 사는 거.